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국민이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이곳에 내가 온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지구가 뒤집어 엎어질 때 12만 우리가 6만 년 전에 지구를 한번 엎었으니까 지금 다시 엎으려면 6만 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6만 년 동안에 이 하늘궁을 6만 년 전에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이 터를 6만 년 전에 조성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올 걸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집을 지어 있지만 이 자리는 6만 년 전에 지구를 움직일 때 분지를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그래 요 자리가 후자처럼 생겨서 안 생겨서 우리는 여기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여기가 고개 맞아 안 맞아 돌고개 넘었는데 나갈 데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 여기가 후자혈이야 고구려 민족이잖아 맞아 맞아요 구들 민족이다 말이야 고구려니까 높은 구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불을 떼는 민족이다. 이게 고구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고려로 바꿀 때 요걸 빼버린 거지.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거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글자가 C-O-R-E-A. 요 C-O-R-E가 무슨 뜻이에요? 고래. 요거는 없는, 이거는 일본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없어. 원래 없는 거야.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해버린 거야. 고려하면 또 에너지가 되니까. 이게 꼬레가, 이게 뭐죠, 꼬레가? 핵이라는 뜻이야, 핵. 핵. 얼마나 무서워. 지구의 핵이 코리아야. 꼬레. 그래서 이 꼬레를, 이 꼬레를 프랑스들은 C-O-R-E-E라고 이렇게 꼬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래, 이 C-O-R-E가 영어 사전을 보면 핵이야. 우리나라가 지구의 핵이야. 이 한문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핵이라는 뜻이야. 핵. 핵무기 할 때 핵. 그러니까 지구의 핵이 어딘가 보면은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문에서 뭐죠? 뭐라 그러죠? 불. 뭐라 그러세요? 사도. 사도부도. 사도부도. 사도부도 신인출. 여러분 외우나요? 섬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섬도 아니야 우리는. 그런 곳에서 신인이 나온다. 한반도에서 나온다 이 소리야. 한반도는 백두산만 중국하고 연결됐지 나머지 전체 22만 킬로가 물로 포장이 돼 있어. 압록강, 두만강, 서해, 동해, 남해. 그러니까 물이 아닌 데서 걸어서 나가려면 백두산으로 넘어가야 중국을 갈 수 있지. 다른 곳으로는 배 없이는 갈 수 있나 없나? 못 가게 고립돼 있는 거야. 이게 자세히 보면은 섬도 아니고 섬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런 그러니까 사도부도 신인출. 섬도 아니고 섬도 아닌 데서 섬인 것도 아니고 섬 아닌 것도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 곳에서 허갱여이가 온다. 신인이 온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사도보도 신인출에서 또 뭐가 나와? 사인불인. 사인불인 신인출. 이게 더 무섭죠? 이거는 뭐야? 허갱여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맞아 맞아.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니까 사람 모양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또 사람도 아니야. 그 신인이 온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다 내가 이야기했나? 500년 전 개감 유력에 한반도에 신인이 오는데 그자는 한반도라는 곳이 바로 사도부도가 한반도야. 그래서 반도라는 글자 붙었고 그러면 사인불이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도 또 하나 아닌 자가 온다. 신인이. 그 자가 허갱여이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이 내가 직접 와서 친히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한문이나 영어로 강의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백공으로 가는데, 저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그 업장을 내가 녹여줬나? 나한테 끌어안았는가? 아니야. 그 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그럼 구제 대상에 들어가고 싶으면 속히 와야 되겠지. 속히 와야 되겠죠? 오고 안 오고는 너무 많이 와도 골치 아파. 왜? 치유하다 보니까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응? 너무 많이 와도. 그러나 많이 구제되는 게 좋아. 그래서 1차적으로 12,000명. 이 금강산에서 옛날에 우리 도사들이 그러잖아.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 한반도에서. 그게 여러분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대리가 12,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다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 직접 내한테 자주 하늘궁을 오는 자가 12,000명은 여기 수용해야 돼.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대통령 대리를 아직도 못 만들어서 지금 10분 1도 만들었나? 앞으로 12,000명의 우리 백군 갈 사람을 만들어 놔야 12,000명이 1차로 올라가는 거야. 재밌죠? 네. 그 사람들이 대통령 대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로사항 있는 거, 불쌍한 사람 있는 거 내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나는 내 사진과 에너지와 내 이름을 전 세계에 토크를 팔겠죠? 네. 그 많은 나라들이 내 거를 사가지고 가서 무한한 돈이 한반도로 몰려와. 그래서 그 돈이 비행기로 어디로 들어오냐? 부평으로 들어와. 김포공항이 부평에 있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부평을 이름을 지을 때 부자 붙자 맞아 맞아 부자들 비행기가 돈을 싣고 온다 그래서 부평이야. 또 김포는 왜 비행장이 김포냐? 돈다불 순금 덩어리가 도로는 포구다 이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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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금덩어리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야. 김포가 어디에 들어있냐? 부평평양에 있는 거야. 이름이 조상들이 이름을 장난으로 지었나? 거기에 전 세계 돈이 김포 인천으로 몰려는 거야. 인천은 또 뭐야? 이름이 공항 이름이 영종도. 영생하고 싶어서 쫓아오는 놈들이 오는 곳이야. 맞아 맞아요. 이 종이란 뭐야? 우주의 최고 어른이 종이야. 그 자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자를 만나고 그 자를 만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영종도 비행장이야. 맞아 맞아요. 응? 그래서 영종도라든지 조상들이 지어낸 김포라든지 부평평야에 김포가 웬 말이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전 세계인이 내 특허권 돈이 그걸로 들어와.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백궁에 가려고 돈다발을 들고 전 세계인이 이 성산성지 우명지를 찾아오느라고 줄을 서서 오고 여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몰려들 때 이 자리가 좁아 안 좁아요? 이 자리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특별히 통제가 되고 저 바깥에 장흥 일대가 다 그 사람들로 가득해. 전 세계인이 와서 여기서 먹고 살고 안 가려고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여기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말도 못하고 저 장흥면 일대가 이거보다 수백 배 늘거든. 그 지역에 수많은 집이 지어지고 그 집들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성지라고 붙이고 그 와서 살면서 여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인생의 가장 낙이야. 맞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